모처럼의 수다 타임. 이번 학기 졸업하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 이제 학기입니다. 부럽다. 끝나고 뭐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촬영팀으로 일하고 싶어. 나 연기 좋아해. 연기 좋아하시나? 응, 그냥 알고 있어. 아, 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어. 나중에, 나중에. 세상에 몰라. 연출 사람을 꼬셔야 돼. 연출을 하는 사람. 근데 언니는 이제 졸업이 얼마나 남았어요? 전에 올해 학사 졸업하고. 전문사도 가실 거예요? 고민 중이야. 일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비자 없으면 일할 수 없지. 그거만 진짜 그거 때문에 고민 진짜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는 저희 직업이 지직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예요. 그렇지. 비자가 프리랜서 비자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지가 요새 진짜 많이 고민이에요.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답답하긴 해요. 만약에 노력을 안 하고 실력이 없고 이런 거였으면은 제 탓을 하고 약간 그래 내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얘기를 했겠지만 제 손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크죠? 하시는 거 진짜 다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제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좋은 길이 버티면 살짝 버티면 근데 노력은 그냥 버티면 노력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 노력은 조금만 더 버티면은 무조건 길이 생길 거예요. 무조건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처럼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고민 이렇게 지금 하지 마. 이런 시간이 없어요. 다 신경 쓸 게 다 있어. 일단 공부해야 돼. 공부에 일단 집중하고. 근데 진짜 많이 부정적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 어디든. 희망을 가지고 잘 될 거야. 그럼요. 긍정의 힘을 저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잖아요. 며칠 후 건장한 남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나수와 민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꽤 긴장돼 보이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시. 또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는데요. 카페? 뭐 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뭐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ou're welcome. 오, 국내직이 이만기 씨네요. 아, KBS 동네 한 바퀴 촬영 현장에 두 사람이 아르바이트 나온 모양입니다.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아, 이집트는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건조해서. 건조해서? 아. 일일 아르바이트생인데도 반갑게 환영해주는 이만기 씨. 오케이. 다큐 현장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이거 테이프도 좀 주고 네. 촬영 감독 첫 지시 떨어지자마자 몸이 먼저 가는 나지. 오, 이런 게 4학년의 여유일까요? 아, 너무. 반면 신입생 민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좀 긴장한 것 같죠? 예. 드디어 시작된 촬영.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인데요. 매 눈으로 살피는 나주와 아직은 마냥 신기한 민나. 다행히 오프닝 촬영은 순조롭게 끝나고 바로 삼각대부터 챙기는 나즈. 역시 아르바이트 유 경험자답게 능숙한데요. 신기해요. 첫 촬영 현장이 주는 흥분에 어느새 긴장감을 놓은 민나. 궁금증도 폭발합니다. 신은 아니죠. 신이 아니죠. 이거 넣는 거. 어머, 지금 오디오 감독님한테 왜? 지적받은 건가요? 왜? 목소리를 꺼. 목소리를 껐어요. 무서워.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한편 영화 현장 아르바이트를 두루 섭렵한 나즈에겐 첫 다큐 촬영 현장도 능력 발휘 기회가 됩니다. 거의 반사되니까 처음입니다.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분은 영화 카메라 감독
그러니까 어이 잘하시던데. 스태프들 칭찬이 쏟아지네요. 왜 그럼? 아 저 일 네. 아, 저 일 네. 일 시키지 않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빵 먹어봐요. 빵 좋아하잖아. 네, 빵 좋아해요. 좋아요.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만큼이나 촬영 현장도 따뜻한 것 같은데요. 어떤 빵? 아니, 괜찮아요. 하나 사드릴게. 친구네요. 아, 어차피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 빵을 먹어봐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오늘 못 먹고 복식하고 있어요, 저. 왜? 그 라마단 기간이라 저 해가 질 때까지 못 먹고 못 마셔요. 맛있겠다. 다 먹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째 민나보다 못 먹는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으시죠? 어떡해. 괜찮아요. 내가 대신 맛있게. 카레 줄까? 밥을 만들면 되잖아. 아, 너무 맛있네요. 괜찮아요. 나즈, 눈치 챙겨요. 짱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해지면 먹을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드시게 하나 싸드릴게. 와우. 공내찌개 하나 싸드릴게. 방금 먹어요. 이제부터 민나 이만두시 팬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이제 갈게요. 네.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이동해야 할 시간. 아, 저예요. 감사합니다. 안기 형님 사드린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잊지 않고 빵 챙기는 민나 입가에 행복이 가득하네요. 촬영. 한편 나즈도 깜짝 선물을 받게 됐는데요. 바로 카메라 테스트 촬영기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어? 한마디 해주세요. 아, 어떠세요? 카메라 감독님이에요? 아, 네. 이제 그럼 따로 찍어봐. 실제 찍어봐. 아, 네. 우와, 정말요? 아. 안녕하세요. 실제 찍어도 돼요? 이만기 씨 덕에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직접 촬영까지 하게 된 나즈. 카메라 감독님들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실력인가요, 나즈? 한번 어떻게 찍어?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연 어떻게 찍혔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야, 흔들림도 전혀 없이 안정되고 편안한 화면. 한예정 촬영 전공자답네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법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드렸는데? 네. 안 흔들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동네 한 바퀴. 왜? 서기니까 위험한데? 제가요? 내 자리를. 이쁘게 그냥 오늘. 아. 저 자르고. 아, 그러면은 제가 안 되죠. 네? 양심이 있어. 양심이.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입생 민나에겐 꿈도 못 꿀 상황이네요. 금전을 하고 어떤 레이크 가지고 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아이고, 몸도 마음도 꽤 지쳐 보이는 민나. 왜 웃으시죠? 아니, 웃는 거 아니고 한숨 쉬는 건데. 좋아요. 아, 이게 한숨이었어요? 이따가 여기 원샷 잡고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아르바이트. 기도해서 찍어봐. 아, 실제로 찍어도 돼요? 아, 응, 찍어. 아, 네. 선배에 대한 부러움은 뒤로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현장에 집중하는 민나. 그리고 잠시 뒤. 네. 어머니 손하고 안 잡아봤죠? 네? 맨날 잡아요. 어머니 고생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는 출연진. 사람 잡아요. 웃지 마. 덩달아 촬영장 분위기도 조금 울적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출연진 감정선까지 살려 세밀하게 카메라에 담아낸 나즈. 그런데 무슨 일이죠? 민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뭔가 울컥한 모양인데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고 부드럽게 다시 옛날 곱게 본 청년으로 이제 돌아가셔갖고 그게 더 좋죠. 결국 잠시 쉬는 시간 밖으로 나온 나즈와 민나. 민나 왜 울고 있어? 왜? 아, 그때 공항에서 엄마가 보내주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진짜 아이처럼 막 울었어요. 비행기 타고 있었는데
승무원도 괜찮냐고 물어봤어. 너 부모님 나이 좀 많아서 그런 모습까지 보기 볼 수 있을까? 내가 한국 있는데. 부모님 생각이 울컥한 민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나즈.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 수업 때도 엄마 이게 진짜 많이 나왔어. 꿈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 태어난 나라를 떠나왔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도 슬픔도 곁에서 나눌 수 없는 한국 생활. 그래도 이 길 끝에선 분명 이들의 열정만큼이나 빛나는 그 꿈을 꼭 잡게 되리라 믿습니다.